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자갈치 시장 지게꾼의 아들, 부산 사선 40대 젊은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조경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 조경태는 만 28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골목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피눈물을 보면서 서민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28세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32살에 두 번째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저 조경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조경태 36세 나이에 당당히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회가 개혁되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 조경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정중히 사죄 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개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의 탄핵입니다, 여러분. 독자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와대가 탄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탄핵당할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당으로 20년간 있었습니다. 야당의 썩은 정치, 패거리 정치, 반민주 정치를 보고 저는 여당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야 정치권이 개혁해야 된다고 저 조경태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탄핵당한 국회가 이제 정치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수를 확 줄여야 된다고 조경태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첫째, 줄서기 정치, 개파 정치, 패권 정치의 현상인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국민들은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역구 26석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도합 73석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습니다. 73석의 국회의원을 줄이면 4년간 1천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절감된 예산을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이 받은 표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습니다. 51.6%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 당은 대선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합리적 보수 세력, 합리적 중도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을 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집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당을 잘하는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깨끗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참신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을 잡을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산에서 의정활동 1위를 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1등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법안 발의가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1등과 꼴찌의 싸움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명확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노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저 조경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40대 저 조경태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야당 민주당으로 삼선하고 자유한국당의 초선입니다. 여야를 다 어울릴 수 있는 표의 확장성이 가장 확실한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저 조경태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저 조경태의 선택은 새로운
변화의 개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40대 부산 자갈치 시장의 아들 부산 덕수도 출신인 저 조경태가 다운 동지의 눈물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